여기는 자꾸 끊겨요. 와이파이가 안 되나? 와이파이로 가야 되나? 알겠어. 우리 지금 LTE 나가서 와이파이로 고치고 들어올게요. 됐지? 와이파이로 됐죠? 고치고 이제 잘 안 끊기죠? 아,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꾸 라이브 같이. 여기는 송도예요. 송도 저희 예, 집에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공지도 좀 올렸지만 7살 제 딸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은이. 네, 러블리 가은님? 7살이구나. 7살 때 참 말 잘 듣고 예쁘죠? 네. 8살은 어때요? 괜찮죠? 9살은요? 중간. 다은 지금 몇 살이죠? 9살이에요. 아니, 10살이에요. 10살 되면 어때요? 그냥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막 반항하고 싶어요? 뭐를요? 엄마한테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엄마 사랑하죠? 네. 아, 네. 어? 딱. 다은이 안녕. 안녕 다영이. 다은이. 다은이. 많이 컸죠. 다은이 엄마 사랑할 때가 5살이었는데, 그치? 네. 그때 엄청 예뻤지? 지금도 예뻐? 누가 다은이다, 다은아. 아들은 자요. 저희 네, 사실 자요. 이번에 MBN에 새로 하는 육아 프로에 태혁이가 태권도 배우는 몰로 출연을 해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집에서 촬영했거든요. 맞아요. 촬영 끝나고 최태혁 씨는 기절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송가영 대표님이라고, 제가 엔젤 마켓 할 때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또 좋은 일 할 때 항상 같이 해주신 대표님이신데, 감사합니다. 화장품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 예쁘다는 얘기만 보고. 아니, 엄마. 아, 그래요? 아, 엄마예요? 아, 우리 여기 댓글 하나 올려가지고, 네. 댓글 고정핀 하나 찍을까봐요. 그래요. 수분 그린 공구. 수분 그린 공급. 공급. 네, 안녕하세요. 공급. 프로필 하단. 저는 곧 가야 합니다. 뭐 알아요? 너 그거 금지야. 너무 아, 짜! 손 안 닦았지? 구매 링크이다.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링크. 워터드롭 수분크림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게시하고 엄마가 글을 달았는데 수면팩이랑 수분크림 마사지랑 네, 됐다. 수분 크림을 지금 공구하고 있고 프로필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대왕 감사해요. 자연인들의 아, 짜. 네가 맞췄는데 너무 짜.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대표님이 항상 저 엔젤마켓 할 때나 좋은 일 할 때 많이 응원해 주신 대표님이신데 수분크림을 만드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남편하고 이거를 한 4, 5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 많이 홍보를 안 하고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쓰고 나면 만족도가 되게 높은 아이인데 근데 엄마가 보통 화장하기 전 밤에 이거를 바르고 자요. 아, 이건 아이들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거. 근데 굉장히 성분 자체가 좋아서 뭐 아이들을 쓰라고는 뭐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막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이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용은 아니에요. 제가 쓰는 거고 우리 신랑이 쓰는 건데 네. 엄청 순해요. 맞아, 되게 순해서 냄새도 무향이에요. 워터드롭 하이드로 크림이라고 이걸 보면은
왜 수분 앰플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앰플은 보통 묽거나 끈적이는 텍스처 이런 감이 있잖아요. 얘는요,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무슨 슬라임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세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손에 묻어 있잖아요. 얘를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자세한 설명은 지금 프로필 하단에 보면은 구입 링크 띄워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그러면 상세 설명 다 나와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정말 이게 물이 딱 떨어져서 샤워하고 났을 때 피부에 수분감 남아있을 때 촉촉한 것처럼 이게 제형이 갑자기 물로 다 바뀌어버려요. 네. 이렇게 해서 몸 안으로 쫙 스며들면서 뭔가 막이 하나 딱 씌워지면서 수분을 안에 넣고 코팅된 것처럼 쫙 해서 끝나는 게 이 크림의 장점이거든요. 이 수분감 보이세요? 되게 신기하죠? 있죠. 근데 이거 너무 이 제형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반했거든요. 보세요. 크림이죠? 그리고 약간 슬라임 같은 제형 같은데 얘를 막상 여기다 막 두들겨. 피부에 발라. 완전 물로 배워. 완전 물로 바뀌어요. 이게 이 이든 화장품의 기술인데 물이에요, 물. 오! 진짜 촉감이 물입니다. 근데 이 성분 자체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나서 쫙 얹잖아요. 이거를 그 나중에 이거를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르고 나서 만져보는 거. 맞아. 이거 진짜 물 같아요. 내가 피부에 딱 올리고 발라요. 점점 물처럼 변해갑니다. 물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끈적여서 피부에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분 폭탄처럼 소리 들려요?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갑고 시원한 젤 느낌 아니에요. 끈적임이 없는데 하이드로 크림이라고 이렇게 크림 제형인데 막상 발라서 두들기면 물로 변해요. 근데 이거 약간 그 요즘에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쓸 때 크림 같은 거 끈적끈적하면 되게 마스크 쓰면은 마스크가 달라붙잖아요. 그러지 않을 만한 재질이. 끈적임이 없어. 얘 얼굴, 발이 다 발라요. 이 위에 제가 오늘 오전부터 사실 창을 열어놨더니 아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많이 특가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구한다고 하니까는 송 대표님이 가격을 정말 그래요. 우리 잘 저도 도와주시고 서로 잘 되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가격 정말 잘 주셨고요. 그래서 이 대형통이잖아요. 얘가 지금 얼굴 바르고 바디 바르고 또 내가 활용도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커요. 대용량. 진짜 크고. 480ml. 기능이 엄청 이만해요. 최대 얼굴 대보세요. 이만해요. 이렇게 되면 다은이 얼굴이 가려져요. 이 조그만 크림이 아니고 크림을 한 3, 4통 합한 양인 거예요. 100ml짜리면 5통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얘를 얼굴 바르고 바디 바르고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헤어에도 내가 너무 거칠거칠해. 내가 너무 건조해졌어. 건조해지면 헤어에 바르기도? 그렇죠. 얘는 수분크림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통에 보통 조그만 한 100, 150ml짜리 수분크림 구매하는데 가격 얼마 주세요? 뭐 5만원, 6만원, 뭐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괜찮은 건 굉장히 가격 많이 줘야 되잖아요. 얘 원래 98,000원인가 면세점하고 백화점 라인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건데 오늘 가격대가 47,000원? 1,000원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제 프로필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면 가격이 띄어져 있는데 47,500원. 원래 95,000원짜리예요. 근데 왜 이게 착한 공부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오늘 이 이든 대왕 수분크림 50% 할인가잖아요. 47,500원에 이걸 구매해 주시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의정부 장애인센터에 후원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가격에 또 이렇게 송 대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찐으로 50% 할인가로 막 구매하는데 이것도 얼굴, 바디, 뭐 헤어까지 건조할 때 다 바르면서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구매가 조금 더 착한 일로 한 번 더 넘어가는 날.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좀 이런 착한 공구를 많이 좀 만들어 보려고 오늘 처음 착한 공구를 이 이든 크림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얘 크림에도
그냥 크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 똑똑이 최다은 양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은 여기 정보가 있고요. 링크 들어가면은 우선은 네. 10가지 워터드롭 수분크림 활용법이에요. 1번은 수면팩인데요. 수분크림을 자기 전에 평소보다 충분히 수분 해보세요. 잘 침착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조국이요. 얘 한국 제조예요. 한국 제조고 여기 다 뒤에 또 우리가 다 있으니까 1번은 수면팩인데요. 수분크림을 자기 전에 평소보다 충분한 한국에서 양을 만든 거예요. 발라서 수면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는 동안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 피부 당김이나 건조함이 없게 촉촉하게 부여. 왜 그 우리 세수하고 로션 안 바르고 자면 얼굴 땡기잖아요. 감사해요. 사주셨어. 우리 좋은 일도 함께 하면서 피부도 촉촉하고 바디도 촉촉하고 헤어까지 촉촉하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촉촉함을 부여해주면서 제조국은 한국 각질 제거까지 효과적이에요. 각질 제거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10가지가 넘어요. 심지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댓글을 좀 달았는데 그것도 이따 읽어드릴게요. 수분 폭탄 마사지예요. 두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일단 스킨케어를 한번 했잖아요. 그 위에 얘를 원래 말해. 우리가 그 마스크팩 같은 거 올리는 것도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기다려요. 마스크팩 올릴 때도 이 다 해보면 그 딱 동그라미 돼 있고 이게 얼굴 모형 안에 다 이런 수분 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얘를 좀 두텁게 해가지고 싹 바르고 주무세요. 그러면 바르는 순간부터 워터 재질로 바뀌어요. 찬방찬방. 정말 이렇게 세안하는 것처럼 수분이 쫙 들어와서 찬방찬방. 저 좀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제가 수분... 이 상태로 주무시면 수면팩. 그쵸? 네. 두 번째는 수분폭탄 마사지인데요. 이건 엄마가 옆에서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수분폭탄 마사지 하고 있었어. 그래요? 여기에다 페이스 오일을 제가 페이스 오일 제가 갖고 세 방울에서 네 방울 정도를 섞어서 같이 발라주면은 이거를 한 번에 케어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광 메이크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우선은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과 수분크림을 믹스하여 바르고 피부 타입에 따라 맞게 믹스하여 하루 종일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걸 바르잖아요. 그게 물광처럼 그게 가능하대요. 그걸 바르고 화장을 하면은 끈적임 없어요. 그리고 물광 메이크업까지 가능합니다. 자, 제가 바를게요. 끈적임. 사실 이렇게 날이 좀 더워지고 미세먼지 있기 시작하면 둘이 돌아가면서 너무 정신없죠. 자, 미세먼지가 있기 시작하면은 끈적이면은 사실 못 쓰거든요. 쫙 해볼게요. 이거 휴지가 들러붙지 않을 정도로 수분크림을 쓰고 나서 얘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끈적임이 없다는 거예요. 촉촉함만 남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수분 폭탄 마사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제가 LOL 제품 오일, 페이스 오일인데요. 이런 오일을 얘를 좀 넣고 이제 레시피예요. 한 줌 넣고 여기 오일을 좀 떨어뜨려요. 그리고 얘를 섞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디에 발라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오일이 수분을 좀 잠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상태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마사지. 내리고 돌리고 마사지.
이렇게 오일을 조금 이렇게 바지 받으셨어요? 허빈 거요? 너무 좋죠? 아, 걔는 진짜 꿀 찰떡 바지? 나의 스킨 같은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일을 넣으면 얘가 조금 더 오일이 한 번 더 마무리감을 줘가지고 더 부들부들하게 약간 마사지 하는 데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데 림프관, 림프 순환절 이런 데 좀 마사지 해주시고 이마 라인, 눈 밑에, 눈가 이런 데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이게 수분 폭탄 마사지죠. 그리고 이제 바디도 이렇게 바디 오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몇 방울 톡톡 떨어뜨려가지고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바디 크림 너무 끈적여서 약간 부담할 때 좀 있잖아요. 그때 얘에 이렇게 오일 같은 거 쫙 섞어서 바디에 발라주는 거예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오일이랑 섞으면 온몸이 촉촉 부들부들. 사실 수분크림이 부들부들 촉촉. 수분크림이 너무 비싸서 바디까지는 못 발랐잖아요. 얘는 그래도 되는 게 이 큰 통이 원래 95,000원? 막 이렇게 면세점에서 팔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47,500원. 그리고 또 얘를 두 개 사면은 또 할인이 더 들어가요, 오늘은. 이게 두 개 가면 어떻게 되더라? 대용량 수분 크림 어디 봐요. 제가 가격을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두 통 사면 더 싸고 세 통 사면 더 싸고 쭉쭉 가고 또 오늘 되게 좋은 게 이거 사시면은 선택이 따라가는데 이 선택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서울에다 놓고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상세 설명은 지금 위에 프로필 하단에 구매 링크 들어가면은 어떤 건지 나와 있고요. 또 저녁에 급하게 송 사장님한테 톡이 왔는데 오늘 구매하시는 이제 제품 수도 많이도 못 빼왔어요. 지금 한 몇백 세트 있는데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손 소독제까지 껴서 함께 배송해 드린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봄철이라 피부관리 위해서 수분크림 사시려고 그랬다면 함께 하시면은 이거 한 통에 47,500원. 근데 여기에 손팩 가죠. 손팩도 그거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끼면 정말 손이 살림 안 하는 사람처럼 부들부들해 보이거든요. 그거에다가 오늘은 손 소독제까지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매하고 나서 나는 촉촉해져서 좋고 그리고 또 수익금의 일부는 의정부 장애인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또 착한 일 함께 하셔서 좋으니까요. 현영의 착한 공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제 얘기만 했나봐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죠. 다들 지금 펜트하우스 보러 가신 건 아니시죠?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아, 지금 이게 끊겼어요? 세월이, 온다. 대박 구성이에요. 오늘 진짜 대박 구성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내리죠? 밑으로 내리지 못한, 됐다. 오늘 너무 대박 구성이고, 사실 좋은 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수진님. 대박 구성이네요. 네, 완전 대박이죠. 그리고 엘모지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미모 짱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옷이요? 이건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랩 원피스예요. 중학생 아들 함께 써도 되나요? 네, 함께 쓰셔도 돼요. 저도 사실 제가 쓰고 있지만 저희 신랑 남자들이 피부가 더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이거 하나 딱 세면대 옆에 놔두잖아요. 그럼 저도 진짜 온몸에 그냥 척척 발라도 돼요. 양이 480ml. 정말 써도 끝이 안 나는데 온몸에 바르지만 우리 신랑도 제 화장품 딴 거는 쓰면은 뭐 화끈거려, 아 못쓰겠어, 얼굴에 뻘개져서 막 이러는데 이든 수분크림만은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은 이것 좀 구해달라고 난리였는데, 사실 이 이든 폭탄 대왕 수분크림이 한참 인기였어요. 근데 얘가 완판돼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우리 신랑도 찾고 그래가지고 송 대표님한테 좀 만들어, 완전 대박이야, 왜 안 만들어? 그랬더니 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만드는 게 조금 두렵다고 하셨는데 인기가 있을까 만들어보라 그래서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얘는 부담 없이 480ml를 혼자 쓰려고 하면은 이거는 1년도 뜯어놓고 써요. 얘가 되게 리치한 재질을 이렇게 뜨면은 퍽퍽 떠지잖아요. 근데 하이드로 크림이라고 하잖아요. 워터 드롭, 하이드로. 얘는요, 이렇게 떠서 요만큼만 가져도 얼굴 전체에 다 바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놓고 뜯었으면 혼자 1년도 쓴다니까요. 유통기한이 보통 12months잖아요. 12months를 혼자 이 한 통 놓고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면세점에서 95,000원, 97,000원 이렇게 파는 건데 오늘 47,500원에 받아가시는 거죠. 조건 좋죠?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하나 하세요. 진짜 47,500원에 480ml 하이드로겔 수분크림? 이건 꿈같은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손팩 두 장인가 또 가죠. 거기다가 손소독제 가죠. 근데 또 구매하고 나서 그냥 속으로 조금 뿌듯해 하셔도 좋은 건 이 수익금의 일부가 또 의정부 장애인 재단 쪽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 나도 좋고 함께 좋고 뭐 이런 쇼핑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죠? 네. 전신 마사지에도 좋죠. 저는 거진 바디에 다 발라. 이런데 건조한 데 있죠. 그리고 헤어도 왜 파마하고 뭐하고 그러면 끝이 푸석푸석 하잖아요. 감사해요. 네, 피부. 근데 이런 거 하나 아이템을 쓰냐 안 쓰냐가 이제 피부가 이 건조한 봄에 버티냐 못 버티냐인데, 다른 거 없고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칠스킨? 육스킨? 막 이거 아세요? 피부를 촉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칠스킨 방법. 그래서 정말 스킨을 7번 정말 꾹꾹 눌러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막 이런 노하우, 막 미용실 원장 유명한 분이 나와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끈적임 없어요. 끈적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발라요. 근데 바르면서도 되게 신기한 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또 있으니까 이렇게 바르면 첨벅첨벅 물로 변해요. 얘가 물로 싹 변해요. 밀장구 치는 것처럼 첨벙첨벙하죠. 그래서 얘가 맞아요. 펜트하우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테니스 팔찌 겟하신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는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가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2주 안에 받을 수 있게 배송 시작해요. 이 끈적임 없이 떨어지는 느낌. 이거. 끈적임이 없어서 사실 수분크림인데 끈적임 없고 피부에 바르고 바디에 바를 정도로 넉넉한 대용량이고 이래서 저는 사실 얘는 47,500원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고 두고두고 아 현영한테 그날 산 거 너무 잘 샀다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물 바르는 거, 진짜 물 바르는 거 잘 보신다. KD0859님 물 바르는 거 같아요. 마술쇼 같아요. 이렇게 발랐는데 휴지가 후루룩 떨어지는 거 진짜 마술쇼죠. 온몸에 다 발랐대고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그거 인증도 받았어요. 헤어팩.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는 좀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 하면 헤어까지 마무리 끝. 근데 대용량 480.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산 수분크림의 가격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의 양을 비교해 보면은 원래 얘 지금 면세점에서 95,000원이 될까요?
근데 오늘 착한 공부 데이 해가지고 주말 특가 해서 지금 이거 한 통에 47,500원 그리고 두 통 하면은 또 할인 들어가요. 그래서 두 통은 더 가격이 떨어지고 세 통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손팩도 가고 손소독제까지 세트로 여러분 찾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손팩, 손소독제 지금 구입하세요. 왜냐면 얘를 많이는 못해요. 지금 현재 뭐 다른 데서 95,000원? 95,000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 얘가 47,500원인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착한 공구데이라.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이트 열어놓을 거거든요. 프로필 하단에 여기서 구매하면 47,500원. 근데 여기에 손팩과 손소독제까지 따라가고 만약에 난 다른 데 가서 구매할래요 생각하시면 다른 데 가셔도 돼요. 근데 가격은 이 가격을 따라올 수 없고 손팩도 받을 수 없고 손소독제도 받을 수 없어요. 10개 사면 KDE0859님 만약에 10개 구입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두 통 더 얹어서 12통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정말 10개 사시면은 두 통 더해서 그러면 그냥 정말 정상 소비자가로 따지면 한 19만원 정도 더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챙겨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착한 공부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저랑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펜트하우스가 시작돼가지고 다들 도망가신 것 같은데 다시 빨리 돌아오시고요. 저는 사실 펜트하우스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 맞춰서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할게요. 끝나면 돌아오시겠죠? 이따 펜트하우스 끝나고 다시 올까요?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한 17분 정도 저랑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헤이 경옥님. 예, 제가 알려져서 또 나가나? 여기는 송도 집이에요. 네, 오늘 낮에 최태혁이 이번에 육아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촬영팀들이 와서 낮에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갔고 지금 저녁에 또 착한 공부를 해놨는데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해가지고 이 짐승 용량 가성비 제품 말씀 잘하셨다. 수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짐승 용량 이렇게 큰 수분크림 보셨나요? 이렇게 큰 아이? 이게 뭐랑 비교해 드려야 될까? 정말 커요. 이게 물컵이거든요? 물컵보다 더 커요. 얘 480ml짜리예요. 예, 이 대왕 짐승 수분크림 착한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테니스 팔찌도 사셨구나. 이거 너무 잘 사신 거예요. 이거 이뻐요. 얘는 지금 열심히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때 정말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 궁금하세요? 얘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막 이렇게 신선하게 정말 테니스 팔찌도 만들고 있고 3주 안에 배송이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배송 들어갈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걔는 실버의 백금, 예, 지르곤, 시그니티, 최고의 퀄리티죠. 유통기한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또 유통기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얘는 12먼스 동안 뚜껑 열고 12먼스예요. 그리고 지금이 몇 년도죠? 2021년도죠? 이 바닥에 보면은 유통기한이 나와요. 화장품을 사실 때는 정말 똑똑한 질문 하셨어요. OSSON님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유통기한 맞아요. 그쵸? 21년도죠? 이거 몇 년도까지 같아요? 얘는 따끈따끈 만든 지 진짜 몇 달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2024년 1월 14일, 14일, 2024년, 21년이니까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얘 정말 따끈따끈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지난달, 뭐 전달, 이때 만들어서 바로바로 나오는 애들이라 한 달 정도 됐나 만든지 진짜 신선하고 프레시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뚜껑 열고 12만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도 화장품 갖고 있는 거 너무 막 무기한으로 놓고 쓰는 거 아니고 이런 화장품 딱 뜨잖아요. 크림 같은 경우에 그러면 딱 12달이에요. 그 안에 빨리빨리 쓰고 또 새 거 쓰고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써 있어요. 워터 드롭 수분 크림 프리미엄 이중 기능성 화장품 이게 44살까지 맞아 44살까지 쓸 수 있는데 뚜껑 열고 12만 쓰니까 1년에 하나씩은 쓰셔야 돼요. 이걸 무기한으로 막 몇 년 동안 뚜껑 열고 24년까지 써야지 이건 안 돼요. 모든 화장품이 똑같아요. 쿠션, 립스틱, 뭐 심지어 샤도우까지도 그러니까 그 기한은 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중 기능성 얘기했잖아요. 미백 주름 수분도 채우지만 미백과 주름 개선 요것도 함께 채워줘요. 프리미엄급 좋다. 이게 그래서 면세점에서 95,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착한 공급가 그거 어디도 만날 수 없는 47,500원. 그리고 두 개 사면은 얼마라 그랬더라. 내가 가격 좀 찾아드릴게요. 저요? 이런 거 잘 챙기는 거예요. 저 피부 비결은 진짜 너무 바빠서 요즘에 뭐 어디 관리받으러 가는 거 꿈도 못 꾸거든요. 좁쌀 여드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맹세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좁쌀 같은 게 난대요. 그게 안에서 밀고 나오는 수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게 분출이 돼야 되는데 수분이 없고 메마르면 얘네가 딱 닫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두 나게 되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진짜 말 나온 김에 그리고 이런 수분크림 같은 걸로 피부에 수분도 좀 많이 공급해 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쵸. 뭐 이게 수분이 차기 시작하면은 뭐 저는 여드름 같은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이 세트 구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는 47,500원, 원래 95,000원짜리. 잘하셨어요. 티트리 병풀 추출물 함유로, 송사장님 들어오셨나? 좁쌀 여드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 이런 거 좋아요. 예, 이런 얘기 좀 중간중간 해주세요. 네, 좁쌀 여드름에 도움을 준대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가 95,000원인데 오늘 착한 공구로 47,500원이잖아요. 그리고 두 개 하면 얼만지 제가 좀 볼게요. 두 개가 가격이 훨씬 좋아요. 두 개 하면 85,500원. 두 개 하면 하나 하면은 아니다. 이건 딴 데선 지금 85,500원에 팔고 있네, 한 통에. 이야. 지금 이 똑같은 상품이 저희 지금 50% 할인받아 왔잖아요. 47,500원인데, 딱 검색해보시면 딴 데서 지금 85,000원에 팔고 있어요. 네. 부산 유트장 갔었는데. 이게. 딴 데서 와 진짜 우리 할인 많이 하는 거네. 똑같은 건데 85,500원에 팔고 있네요. 그래요. 잠깐만 이게 두 개가 얼마더라. 기다려보세요. 송사장님 계시면 우리 두 개가 얼마인지 좀 댓글로 좀 올려줄래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서 이게
가격을 51%, 53% 이런 식으로 제가 해달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50%. 아, 찾았다. 두 통 하면은 감사합니다. 두 통 하면은 91,000원. 통당 45,500원. 2,000원이 더 싸시죠? 아, 그러셨구나. 두 통에 91,000원. 그러니까 통당 45,500원으로 떨어지고, 세 통 하면은 128,000원. 통당 43,000원. 55% 세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 구성으로, 기프트 핸드 보이스처 팩. 핸드팩인데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제가 카톡으로 더 받아낸 건 손 소독제까지 껴가지고 오늘 받으시는 날이에요. 네. 이거,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아마 요즘에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이든 워터드롭 대용량 수분크림이거든요. 이든 워터드롭 대용량 수분크림. 프리미엄급. 지금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한 통에 95,000원. 근데 오늘 착한 공구 47,500원. 두 통하면 91,000원. 세 통하면 128,000원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보러 많이 가셨나봐요. 완전 짱이죠. 이분도 좀 화장품 관심이 많은 분 같은데, 티트리 병풍 추출물 함유되어 있으면 여드름 피부에도 좋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 그래서 그런지 좀 요즘에 피곤해서 여기에 뽀드락 지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세안하고 스킨 바르고 얘 좀 신경 써서 키즈바로 바르면 돼요. 착한 공부, 착한 공부. 이거 수익금의 일부를 의정부 장애인 복지회관에 기부할 거예요. 네, 거기서 예전에 장애인 마라톤도 같이 행사하고 거기서 엔젤 마켓도 마당에 가서 열고 그래서 의정부 주민분들도 많이 뵙고 했는데 되게 예쁘게 소소하게 잘 꾸려가고 있는 장애인 센터 겸 회관이어서 이번 기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내가 인스타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착한 일도 함께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매번 이렇게 착한 공부는 할 수는 없겠죠. 이제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좀 자료 만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워터드롭 하이브리드 크림 대용량 괴물 수분 크림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촉촉해서 요거를 공급가로 95,000원짜리 47,500원에 그리고 여기에 손팩에 손소독제까지 오늘 껴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는 송도예요. 뒤에 이거는 다은이가 요즘은 다 이거 치고 한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서 제가 쳐봤어요. 어때요? 좀 집중이 더 잘 되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아까 꽃도 좀 준비했어요. 이게 너무 예쁘죠? 보라 튤립이에요. 요즘에 왜 이렇게 튤립이 세련돼 보이고 예뻐 보이지? 보라색이 그리고 뭔가 그린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면서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구 때 좀 앞에 놓으려고 이 튤립도 제가 사서 준비를 해놨어요. 오선님 너무 고맙다. 이렇게 반응을 다. 너무 감사해요. 네. 피부 관리가 사실 이게 10대, 20대는 잘 몰라요. 그래요? 저는 제가 여러분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 인스타 보면 알겠지만 그린에 완전 꽂혔고요. 옐로우. 보테가 얼마 전에 옐로우백은 정말 비싸다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욕심나서 갖고 싶어가지고 쇼핑해버렸어요. 그래서 옐로우, 노랑, 그리고 또 보라. 이 노랑과 그린과 보라
얘 좋아. 너무 좋죠. 어.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돌고 도는 거라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인스타로도 뉴 레이블스라고 패션 저 허밍도 하지만 뉴 레이블스라고 인스타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시켜놨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한썸에 있던 동생 도움을 좀 받으면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일만 하면 욕심쟁이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일에 뭐 일해서 돈 버는 거 물론 돈은 따라오겠죠. 열심히 살면.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하는 만큼 거기에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가는 거 너무 전 좋아요. 여러분도 좋잖아요. 사실 수분크림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사 쓰는 것보다 나는 필요해서 수분크림을 써요. 건조해져서 촉촉해지고 싶어서 내 피부를 위해서 수분크림을 사요. 근데 내가 사는 내가 쓰는 이 비용 안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조금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부금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여러분들도 되게 기분 좋은 쇼핑이지 않아요? 송 대표님 오셨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송 대표님한테 이 자리 만들어서 좀 죄송했어요. 왜냐면 송 대표님도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막 깎아가지고 그래도 착한 공부니까 착하게 줘요. 막 이래서 뺏어온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좀 잘 팔려서 좀 기부금도 많이 마련하고 또 송 대표님도 제가 만들라고 쫄라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 되셨으면 좀 좋겠어요. 하나만 구입해. 사장님이신가 보다. PDJSY님 오 감사합니다. 3개 구매하면은 55% 할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무언가를 만드시거나 뭘 하는 대표님 막 그러시면 저한테 제안을 좀 좋은 제안이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도울 수 있는 부분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다 잘 돼야 되니까 너무 힘든 시절을 작년부터 보냈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서로 사고 사주고 사고 또 파는 거 도와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마타포유님이 속건조에 좋을까요? 겉건조만은 없어요. 속이 건조하면 그게 타고나와서 겉건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기름기가 돈다고 낡아지성? 아니요. 건조하면 피부가 기름을 내뿜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채워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속건조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속은 건조한데 밖에만 지성이다. 뭐 건조하지 않다. 유분기 많다. 이거는 속이 건조하면 기름을 내뿜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속건조는 겉부터 채워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는 물 많이 마시는 거. 물 진짜 많이 마시고 저도 커피 좋아해서 막 일할 때 좀 쨍한 기분 느끼려고 커피 엄청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 많이 마시면 또 건조해지더라고요. 커피 향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그냥 수분이 아니에요. 물처럼 된 게 하이드로 수분크림이라고 약간 제형이 이래요. 뭔가 끈적이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되는 것처럼 약간 쫀득쫀득하죠? 되게 신기한 게 얘를 딱 떠서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자, 보이세요? 하이드로 크림이에요. 얘를 발라요. 저는 크림 제형을 발랐는데 이 위에서 수분 앰플을 쓴 것처럼 이렇게 물로 바뀌어버려요. 이 물방울 보이세요? 물방울 보이세요? 물이에요. 이렇게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정말 너무 신기하게 크림을 발랐는데
비 맞은 것처럼, 샤워한 것처럼, 손 닦은 것처럼 물로 쭉. 근데 신기한 건 이 코팅막 보이세요? 얘가 이제 비비면은 쏙 스며들면서 약간 무슨 코팅막이 되는 것처럼 장벽을 딱 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묶어버려요. 이렇게 발라주시는 건데, 아, 끈적이지 않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바른 다음에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미치한 크림들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손등에 휴지되면 얘가 달라붙거든요. 얘 보세요. 얘는 떨어져 나가요. 보이세요? 응. 이거요. 얘 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수분 크림 하면 굉장히 바르고 나서 촉촉해지긴 하는데 뭔가 리치한 기분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잘 때도 머리카락 달라붙으면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쭉 이러고 비벼요. 촉촉해. 물폭탄. 무슨 세수하는 것 같아요. 물폭탄. 이렇게 눈가 이런데 건전도 입술까지 싹 코 옆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싹 발라주면 되고, 나는 숙건조도 있고 좀 요즘에 많이 건조했어요. 나 정말 앰플을 쓰든지 뭐 팩을 그 뭐 우리 시트 팔잖아요. 시트 그냥 일회용 시트 사세요. 시트로만.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싹 도톰하게 얹으세요. 그리고 위에 개로 딱 얹어놓고 자잖아요. 아니면 그 시트 얹을 필요도 없어. 얘를 도톰하게 얹어놓고 자요. 그러면 이게 그냥 팩 붙이는 것만큼 그냥 얘가 내 피부 위에서 하이드로겔 수분 크림이라 쫙 녹듯이 스며서 들어가요. 그럼 팩 따로 할 필요 없죠. 그냥 이걸로 관리 끝. 그리고 아, 나는 그래도 너무 건조해요. 조금 더 모어. 이게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땐 얘를 딱 이만큼 넣고, 그리고 이런 앰플 있죠. 오일. 페이스 오일. 페이스 오일을 이렇게 몇 방울 쭉. 얘를 비벼주세요. 얘가 그냥 수분보다는 이렇게 오일을 한두 방울 더 해서 얼굴을 마사지. 그러면 얘가 또 더 오래오래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죠. 그리고 남은 거는 온 바디에 촥 발라주셔야죠. 워낙 대용량이라 저는 욕실 세면대 옆에 딱 놓고요. 샤워하고 나와서 일단 얼굴부터 발끝까지 얘로 싹 한번 발라줘요. 그럼 팔꿈치 뭐 이렇게 좀 건조한 데 되면 봄 되면 허옇게 일어나면 창피하잖아요. 이런 데 더 발라주고 얘가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피부가 그냥 매일매일 바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얼어지는 것 같아. 바르고 싶죠? 아, 얘 숨통표예요. 약간 막 너무 건조한 날 딱 세수할 때 물속에 빠져있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세수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바르는 순간 그냥 세수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이 느낌. 이게 그냥 수분보다 피부에 수분을 유지해주는 시간이 워터드롭 수분크림이 훨씬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든 이 대왕 수분크림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든의 프리미엄 라인이고 워낙에는 95,000원에 파는데 오늘은 착한 공부 특별 가격으로 47,500원에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근데 펜트하우스 부부 나갔나 봐. 네. 우리 수다 떨고 있어요. 그럼 돌아오시겠죠. 오늘은 좀 그래도 일도 다 끝내놓고 마음이 한가지니까 저랑 늦도록 수다 좀 떨어봐요. 이제 또 다시 들어오시네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보죠. 이 공구가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어제는 제시카한테 갔다 왔어요. 소녀시대 제시카 말고 그 무서운 얘기하는 유튜버 제시카 아세요? 너무 착하더라고요. 나 반했어.
제시카한테 갔다 왔는데 나는 사실 요즘에 그 제시카라는 친구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이 넘어요. 근데 자기는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대. 그래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유튜브를 한 것도 있는데 아 성분 알고 싶으세요? 조 JOH 러브님. 근데 너무 착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200만이 되고 막 이러면서 성공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자기는 수시로 집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렇게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소통한대요. 아 민감한 피부세요? 저희 신랑 진짜 민감하고 제 화장품 딴 거 바르면 쓰라리다고 날렸는데 이것만은 바를 수 있다고 해서 맨날 얘만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이든이 완판되고 나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만들자고 쪼르고 쫄라서 만든 거기는 해요. 진짜 순하고 성분을 좀 공개해 드릴게요. 요즘에는 뒤에 전성분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받으시면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무슨 하이드로 아세토페놀 아데노산 병풀 추출물 술에 국화꽃수 양모밀 추출물 호바시 오일 그리고 무화과 추출물 은행 추출물 뽕나무 열매 추출물 석류 추출물 버지니아 풍년화잎 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다시마 추출물, 쇠비름 추출물, 녹차 추출물, 진짜 많이 들었다. 그냥 우리가 약간 피부를 위해서 많이 쓰던 아르간 커널 오일부터 좋은 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니었어요? 석류 추출물 든 것도 놀랐네. 그 무화과 추출물, 은행 추출물. 그래서 좀 민감한 피부시면 저는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써봤고 제가 느꼈고 우리 신랑 피부를 아는데 우리 신랑도 너무 좋았었던 게 바로 이 이든 수분크림이거든요. 저 지금 바른 거예요. 민감하면 더 추천. 그 어떤 거보다 쓰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준 게 너무 480이라 그냥 맘 놓고 쓰는 거예요. 480ml. 약간 이렇게 슬라임 약간 묽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데 이거 바르면은 피부가 왜 끈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몇 번을 제가 레이어드 했잖아요. 얘가 되게 신기한 게 얼굴도 바르는데 손등에 한번 얘가 바를 땐 크림이었잖아요. 발라놓잖아요. 보이세요? 용량 대박이죠. 480이야. 딴 거 다섯 통 용량? 근데 얘 지금 95,000원짜리 47,500원 착한 공급가 3일만 물처럼 변한 거 보여요? 물 맺힌 거 보여요? 제 손등에? 근데 이게 하이드로 크림이 수분을 피부에 잡아넣는 힘이 있는 크림이거든요. 그냥 수분하고 또 달라요. 그냥 수분 크림하고 이렇게 발라주면 핸드크림 끈적이게 안 발라도 촉촉해요. 거기에다가 얼굴도 왜 예전에 첼스킨 했잖아요. 스킨을 7번만 정성들여 발라도 피부가 바뀐다고. 얘는 얘 한 번만 해도 스킨을 7번 레이어드하는 만큼 수분이 들어가요. 보세요. 들리세요? 너무 쫀득쫀득. 이거 구매가기예요. 왜냐면 지금 검색해보면은 이든 수분크림 이든 대용량 수분크림 프리미엄급 이런 거 치면은 가격 다 떠요. 따른데 지금 같은 시간 여기서 여러분은 착한 공급가로 47,500원에 이거랑 손팩이랑 손소독제 받아가시죠. 다른 데는 85,000원에 이거 하나 달랑 받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쇼핑인데 근데 썼는데 이런 느낌 별로야. 저 그럼 추천도 안 해요. 근데 얘는 정말 입술까지 다 바르는 거 보이시죠? 촉촉해. 7스킨하고 8스킨하고 그러면서 피부관리 저 다 해봤거든요. 얘는 그냥 이 물이에요. 물. 두들기면서 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끈적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이 되는 거. 이게 기술력.
그래서 연예인들도 사실 이든 수분크림, 대왕 수분크림 치면은 연예인들 사용한 그 후기도 많거든요. 그런 게, 아, 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온몸에 다 발라. 은행잎 추출, 병풀 추출. 좋다는 거 다 들었죠? 하이드로겔 수분크림이라 딱 바르고 나면은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잠겨있죠. 수분이. 피부에. 온몸에 다 발라도 사실 이 480ml를 다 쓰려면 몇 달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아 이거 유통기한 언제까지요? 가격이 믿겨지지가 않으셔서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화장품 살 때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딱 보여드렸잖아요. 몇 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매하러 가세요. 이건 빨리 구매해. 제가 정말로 한정수량으로 송 사장님한테 그래도 착한 공부니까 우리 한번 하자. 예전에는 의정부 장애인센터에 우리가 직접 가서 장애인 마라톤 대회도 참여하고 행사도 열고 막 진행도 봐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조금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의정부 장애인센터를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해보자. 그래서 받아온 거라 많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딴 데 팔만 원대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유통기한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2024년 1월 14일. 지금 2021년. 앞으로 3년? 예. 갓 만든 신선한 아이. 잘하셨어요. 사세요. 진짜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제가 착한 공부 열어놔서 오늘 11시부터 열었거든요. 그러면 내일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3일 열어놨나? 3일 안에 만약에 준비한 수량이 다 빠지면 그냥 중간에 끝내야 돼요. 이거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반 가격에 다 달라고 뗐을 수는 없잖아. 이게 만든 지 지금 한 달 되네. 완전 갓 신선하네. 딴 데서 8만 원대에 팔고 있는 앤데. 그래서 제가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냥 우리 착한 일 하면서 같이 촉촉하게 써가면서 하시면 좋잖아요. 이제 끝나가나? 펜트하우스 끝나가나? 조금씩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 이게 너무 좋죠? 예. 이게 앰플급이야. 이게 너무 좋죠? 난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슬라임 만지는 거. 쭉쭉. 이거. 그리고 얘를 쭉쭉. 물방울 튀는 소리. 이거예요. 근데 칠스킨 했을 때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얘는 칠스킨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게 수분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손등에 물 보여요? 이 물을 비벼서 피부에 잠가 넣는 거예요. 이 수분을 병풀 추출잎, 은행잎 추출잎 이런 아이들 쭉 잠가 넣고 좋아요. 아토피는 수분 싸움이니까. 하세요. 잘하셨어요. 잘 구매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얘는 오늘 구매하시면 내일 바로 배송 나가니까 한 내일 모레 뭐 이런 받지 않을까? 한 2, 3일 안으로 받으실 것 같은데 받으면 정말 좋아하실 걸요. 받으면 온몸에 바르세요. 얘 480인데 이거는 사실 딴 거 수분크림 막 아껴 썼잖아요. 우리 얼굴에만. 그러지 마세요. 얘는 온몸에 발라도 워낙 용량이 커서 몇 달? 한 두세 달은 바디까지 싹 발라도 쓸 수 있는 용량? 그리고 또 이번에 이든이 또 하나 해놓은 게 이게 그냥 라인이 아니고 프리미엄급 라인이잖아요. 한 20만 원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통에 9만 5천 원이면. 근데 지금 착한 공급가로 4만 7천 원, 그러니까 5만 원 밑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헤어 수분 공급 기능성 이것도 이번에 새로 따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른 매일 꾸준히 아침 저녁 그리고 세안하고 그 욕실 세면대 옆에 놓고 계속 바르세요. 바디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예뻐져요. 잘하셨어요. 잘 구입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작년에 제가 디자인해서 팔았던 거예요. 네, 허밍. 백화점에서도 판매되고 많이들 구매하셨죠. 근데 얘는 솔드아웃 돼서 작년에 끝났어요. 근데 올해는 또 다음 주부터 봄 니트 뉴 레이블스라고 해서 인스타 이 공구로만 판매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피드 다음 주 초부터 올릴 건데 봄 니트, 또 봄 바지, 되게 예쁜 치마 바지, 원피스, 지난 얼마 전에 테니스 팔찌 할 때 보여드렸던 그 셔츠 원피스 샘플 있었죠. 그거 원피스 또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좀 재밌으실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좀 돌아다니면서도 쇼핑하지만 언택트로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뭐 백화점처럼 화장품도 하고, 근데 화장품은 제가 뭐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정말 제가 쓰는 아이템 중에 사랑하는 애들, 그런 애들 데려다가 같이 쇼핑도 하시고, 또 신발, 백 이런 것도 예쁜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우리 쪽하고 함께 하니까는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저랑 이렇게 만나서 필요한 거 같이 의논도 하고. 여러분 혹시 사고 싶은 아이템 있으세요? 사가줄 수 없대요? 뭐 그런 거 옷도 기대하지만 그냥 제가 했으면 좋겠는 아이템들 이런 거 있으면 좀 의견 주세요. 저도 같이 찾아보고 같이 좋은 조건으로 공구도 해드릴 수 있으면 갖다가 해드리고 좀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허밍에서 팬츠 구매하셨잖아요. 그날 저희 사실 그 주에 현대에서 방송한 의류 브랜드 중에 실적이 엔트리에 올라갈 정도로 되게 잘 나왔어요. 그 바지 받으신 분들 되게 만족하시잖아요. 그런 옷이 없어요. 네, 슬레깅스, 베스트, 조끼, 여름 조끼? 여름 베스트? 롱 베스트요? 베스트 아이템, 건강 주스. 저 사과 주스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사과 주스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다른 엄마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저도 먹어보니까 괜찮은 아이를 하나 찾아서 지금 제가 거기를 직접 생산하는 데 가보려고 지금 시간을 좀 쪼개고 있거든요. 근데 100%, 99, 98% 사과에 2% 비타민C인가? 성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 해요. 네, 제 피부 강나요? 여기 위에 이든 워터 드롭 수분크림을 발라놨거든요. 봄 돼서 푸석푸석한 거는, 내가 지금 얼굴에 어떤 아이템을 쓰고 있지? 빨리 받아서 써보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오늘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내일 바로 배송이 나가요. 그럼 한 이틀 후면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2, 3일. 그러니까 조금 한 2, 3일은 기다려줘야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광나는 피부로 지내실 거예요. 이거 느껴지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수분크림을 조금 막 용기도 안에 온폭 파서 되게 조금 들어있는데, 얘는 리얼 용기 꽉 480ml. 저도 사랑합니다. 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저 하트 사랑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척, 저 지금 여기 앉아서 한 10번 발랐죠? 척 소리 들려요? 이거 물폭탄 터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좁쌀 여드름부터 그냥 피부에 트러블은 건조해서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주름도 그렇고. 근데 얘가 수분만 주는 게 아니고 하이드로 수분 크림은 수분을 잠가주는데 거기에 이중 기능성 미백 주름 개선. 너무 고맙잖아요. 그냥 이런 데 신경 쓰이는데 다 같이 끝이에요. 네.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눌러보시면 돼요. 이제 이든 워터드롭 수분크림 프리미엄급.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되는 게, 요즘에 워낙 다 이제 핸드폰 갖다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지금 8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47,500원 50% 할인가.
여기에 여기에 그거 여드름 있는 20대 남동생 완전 고마워하죠. 남자들은 정말 이거 한 통 넣으면 푹 떠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머리에 발라대요. 건조한 머리에 그냥 쓱쓱 발라주면 머리도 촉촉해져요. 온 몸에 바른대요. 아, 남동생 이건 뭐 생일 선물로 이 가성비면 그냥 주면 10만원짜리야. 이래도 지금 95,000원에 면세점에 판매되는 아이니까. 다른 데 지금 8만원대 넘게 판매하고 있고 인터넷 안에서. 근데 오늘 우리끼리만 비밀스럽게 착한 공구에서 47,500원. 대박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과 주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이거를 지금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아 그럼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이런데 괜히 허옇게 다니지 말고 예짝 바르잖아요. 저 여기 전국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바디크림 따로 사서 써도 돼요. 더 바르면 더 좋지, 바디용으로. 근데 워낙 용량이 많으니까는 저는 그냥 세면대 옆에 놓고 샤워하고 나도 얘를 싹 바르고 나오면 얘가 기가 막힌 게 이 손등에 몇 번을 발라도 뭐 물기 보여드리잖아요. 이 물기 보이시죠? 이거. 이게 기름기가 아니고 수분이에요. 워터드롭이라 잠금이 된다, 여기에. 발라. 저 또 구매, 팔찌 사신 분이구나. 단골사님 구매하세요. 이렇게 쫙 발라요. 조금 있다가 최다은이 와서 바톤 터치를 해줄 거예요. 자 해요. 휴지가 떨어져요. 끈적임이 없어. 이게 대박이래도요. 온몸을 발랐는데 온몸이 후레쉬해. 근데 촉촉해. 근데 광나. 이거에 이중 기능성이라 주름이랑 200대 거기에 머리 건조에 머리 괜히 푸석푸석 저 트리트먼트 제품도 제가 하고 있지만 얘는 그 기능성을 따놨기 때문에 그냥 바르는 김에 쓱 함께 마무리 끝. 그럼 머리카락까지 촉촉한데 주름, 미백, 수분 해결대, 뭐 좁쌀 여드름, 여드름 20대 남동생 독한 거 못 바르거든요. 따가워서 으악 막 난리나요. 얘는 우리 신랑도 바르면 제 화장품 딴 거 쓰면 막 화끈 거를 못 쓰겠어 막 이러는데 얘만은 써요. 진짜 순해. 성분의 힘. 그리고 또 좋은 건? 또 좋은 건 오늘은 그냥 공구 아니고 여러분 착한 공구. 우리가 함께 필요한 수분 크림 대용량 480ml 뭐 써도 써도 끝도 없는 이 크림을 50% 할인가로 만나지만 또 여러분들이 구매해준 돈의 일부는 의정부 장애인회관으로 저희가 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냐도.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제 막 또 한참 건조해질 때고 하니까 이런 시간을 한번 갖자. 사실 장애인 센터 가서 같이 마라톤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시대가 이런 만큼 그런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구를 함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하트 좋아요.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밤인데 다들 그래도 많이 계신가 봐요. 그 사과 주스 좀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대신 큐립을 좀 놔두고 발꿈치? 바르셔도 돼요.
아이가 사용해도 되냐고요? 순해요. 순한데 하지만 이제 우리 쓰는 용으로 나왔으니까 아이들은 아이 거 쓰는 게 좋죠. 그쵸?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키즈는 또 키즈용으로 나온 거 아니면은 좀 사실 저는 막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는데 하여튼 순해요. 그래서 써보시고 네, 그건 엄마가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이거예요. 이거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먹어보고 아 맛있는데? 이래서 지금 엄청 고민 중인데 저는 제가 다 써보거든요. 이 수분크림은 저 쓴 지 5년 됐거든요. 저는 제가 반하지 않은 거는 안 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하는데 이 사과주스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과주스를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국내산 사과가 99.8, 비타민C 0.2 그게 다예요. 딴 게 없더라고요. 원래 저는 다른 브랜드 엄청 대놓고 마셨었는데 맛있어. 어린애들은 바디에 쓰면 좋겠네요. 그 사과주스 아이템 좋은데 그 공장을 제가 한번 만드는 데 갔다 와봐야 되겠어요. 얘는 되게 끝맛이 새콤하더라고. 비타민C 때문에 그런가? 이제 3분 있으면 펜트하우스 끝나네요. 펜트하우스 어떻게 됐대요? 갔다 오신 분 없나? 맛있어. 얘 괜찮은 것 같아. 나트륨 0, 콜레스테롤 0, 지방 0. 변비에 좋지 않을까요? 수분이니까 비타민이고 아침에 먹으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사과 깎아서 먹어도 좋지만 너무 바쁘니까는 애들도 그냥 밥 먹고 나서 얘 하나 쭉 마시면 이게 딴 게 없고 사과 99.8 비타민C 0.2 끝이에요. 저는 아침에 그냥 애들 간식으로도 한 팩씩 넣어주고 나도 하나 마시면서 일하러 나가고 결제 취소하고 두 개 잘하셨습니다. 이번 착한 공구 때만 이 가격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이제 2분 후에 펜트 끝나나요? 펜트하우스 끝날 때 기다리고 있어. 아 맛있어요. 저 그리고 내일도 아마 낮에 시간 되면 잠깐 해볼까 하는데 내일은 다이어트 식단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걸 뭐 공부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요즘에 즐겨 하는 것들 아이템을 같이 좀 소개해드리려고 피부야 착한 공구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이든 대왕 몬스터 수분크림 이만해요. 완전 크죠? 이거를 원래 95,000원인데 착한 공구 의정부 장애인재단 후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저와 함께하는 현영 언니의 착한 공구 시간에만 47,500원 네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렇고 두 개 하면 더 가격이 좋고 세 개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오늘 수분팩 드리고 손수독제 드리고 함께하세요. 네 이게 우리 딸 아이패드예요. 대박이죠? 요즘 애들은 수업을 아예 아이패드로 하더라고요. 맞아. 아이 낳고 나면 엄청 건조해져요. 아이 낳고 나면 그러니까 여자는 참 대단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아, 페이스 아이디로 걸어놨네.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있는 진이 쭉 빠져요. 그래서 세워줘야 돼. 아이 낳고 나면 뒤꿈치도 건조해줘. 얘 그냥 온몸에 바르면 돼요. 온몸에 바르는데 그냥 더 활용법을 좀 주면은 수분 폭탄 마사지 방법이 있어요. 수면 팩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너무 건조해. 지금 50350님 아이 낳고 났더니 너무 건조했는데 효과 있으면 좋겠어요. 효과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건조해. 근데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 세안하고 스킨로션 바르고 얘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한 번 더 수분팩으로 쓰는 거예요. 얘를 살짝 떠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두툼하게 얹어요. 아, 촉촉해. 그리고 샤워 후에 바로 발라주세요. 네. 샤워 후에 얼굴, 뭐 스킨 굳이 안 발라도 수분크림 아시잖아요. 이 수분감. 그러면 세수한 것 같이 물이 이렇게 채박채박. 입술까지 싹. 그리고 온몸에. 향은 거진 무향이에요. 전 그래서 좋아요. 안 흘러내려요. 얘는 싹 들어가요. 이거 하이드로겔 수분크림이라고 잠금장치처럼 수분을 밀어넣고 피부를 락킹 해줘서 그냥 싹 스며들면 끝. 이 느낌만 간직한처럼 흘러내리는 거 없이 끝. 그리고 지금 제 얼굴에는 좀 많이 발라놨잖아요. 이 정도 바르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촉촉하잖아요. 이 광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광? 이 광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향이. 나 무향이 좋아. 괜히 이 여러 가지 다 쓰는데 향이 내 향이 아니야.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향이 마음에 안 들면. 얘 보세요. 볼게요. 들러붙는 게 끈적이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고 그냥 내 피부만 촉촉하고 광나게 바꿔주는 거. 이거. 이거예요. 우리 음악 하나 틀어놓을까? 다은이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안 돌아오네요. 우리 그냥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들? 밤에 들으면 좋은 노래? 흘러내림 없어요? 뭐 듣고 싶으세요? 신청곡? 누나의 꿈 들을까? 밤에 듣기도 팝송? 밤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세요. 좋다. 좋네요. 밤에 안 심심하고 회식하는 것 같은데? 뽀러지 난 게 가라앉죠. 사실 뽀러지가 나는 거는 얼굴에 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고 모공이 막혔을 때. 근데 수분이 채워주면 모공이 뚫리거든요. 그랬을 때 뽀러지가 나거든요. 누구 노래는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수분감만 잘 채워주면 바보네, 바보. 채워주면 났던 뽀러지도 가라앉죠. 발라서 뽀러지 나는 거는 텍스처가 좀 끈적이는 애들. 그럼요. 수분크림은 수분 앰플처럼 쓰는 거예요. 얘 바르고 나서 얘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여러분 또 좋은 크림 있으면 바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몸에 바르는 디톡스 오일이에요. 요거 팁 드리려고.
바르는 순서 스킨 로션까지 안 발라도 돼요. 스킨 바르고 얘 바로 바르면 될 것 같아. 로션으로 굉장히 끈적한 느낌 만들고 나서 얘 쓰면 이 느낌을 모르실 것 같아. 스킨 바르고 바로 얘 쓰세요. 그리고 이거 향 맡게 해드리고 싶다. 제가 이거 관리 몸 관리 받으러 갔다 너무 좋아서 제가 사온 거거든요. 오리맥스라는 브랜드 오일이에요. 근데 정말 디톡스 되는 느낌이 확 나요, 이 오일에서.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오일이 있어요. 뭐 내가 디톡스를 위해 쓰는 바디 오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걸 한두 방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섞어. 얘는 사실 이 오일만 발라도 좋은데 너무 좋아. 아로마 이런 오일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이런 고이는 데, 림프관 고이는 절들 있죠. 무릎 뒤에 이런 다 발라줘요. 그러면은 이 오일이 더 약간 오래 향도 남고 더 오래 맴돌아. 이렇게 바르고 자면은 피곤한 날 이런 림프절 있는데 림프 그럼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 때 너무 행복해요. 네, 바르는 시점은 스킨 바르고 바로 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모이스트한 느낌이 필요해 하면은 이제 뭐 로션 더 뭐 다른 크림 뭐 이런 거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너무 좋다. 저 진짜 여기서 한 통 다 바르려고 바르겠어요. 이 노래도 좋다, 그쵸? 지금 요즘에 봄 연구 안 하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 어쩜 그렇게 다들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 노래도 괜찮네요. 좋은 노래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뭐 들어볼까? 이거는 밀로의 바보라는 노래예요. 좋은데? 여기다가 좋아하는 노래 다 보여드려요. 화장을 고치고. 너무 좋아. 2001년 발랐을 거. 2001년도. 태용이는 오늘 사실 육아프로 새로 시작하는 거를 집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고라 떨어졌고, 다은이는 그래도 좀 숨통 트이고 즐길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고. 그래서 잠깐 저쪽에서 좋아하는 책도 읽고 뭐 한다고 자기 방 갔어. 이제 재워야지. 이 노래 너무 벌써 1년.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그쵸? 이 공구랑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은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랑 10분? 11분 함께 하시거든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 되게 옛날 노래 이 감성 아닌가? 다들 어리신가요? 지금 8517님 이름이 뭐예요? 너무 궁금하다. 저랑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좋아요. 나 이런 거 좀 필요했어. 옛날에 라디오 DJ 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대화의 시간?
소통 뭐 이런 거 좀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공구랑 라반이 되게 매력 있어요. 이거 꼭 보여드렸나? 트리 예쁘죠? 유수, 그래요. 어디 봉사활동 함께 하셨지? 질문하신 거 감사하죠. 아유,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오늘은 그냥 공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송도 사시는구나. 저 지금 송도예요.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송도에 계세요? 전에 저랑 봉사활동 어디서 만났지? 아니구나. 바이마튜님이 송도 사시는, 아니야, 바이마터포유 님이 송이님, 8521 지금 송이님 외워놔야지. 바이마터포유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좀 외워놔야 되겠어. 봉사활동? 우리 어디서 함께 했지? 아, 봉사활동도 하면 좋은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마르타, 벌써 1년 넘죠. 저희 진짜 뭐라. 아, 진짜. 근데 정말 벌써 1년이 들어. 살다 보니까 눈 깜빡하면 벌써 1년 되는 것 같아. 마르타님. 송도사는 승희님. 강원도의 장애인들 위한 봉사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반가워요. 우리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이런 날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때 사진 찍으러 오신 사진, 그, 찍어주신 그 선생님? 아, 이렇게 인스타를 잘해요? 아, 근데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그, 뇌성마비 거기 활동하셨을 때 같이 가신 거죠. 강원도에서. 오뚜기 축제. 근데 이렇게 인스타를 라방에도 참여하실 정도로 잘하신단 말이에요? 대박이신데? 와, 신세대. 대단하시다. 제가 아는 그분 맞죠? 맞아요? 너무 반가워요. 아, 이렇게 또 다 만나네요. 소닝 KK님. 안녕하세요. 혹시 소닝 KK님도 제가 아시는 분인가? 잘 지내셨어요. 나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분 아닐 거예요. 그 젊은 분이시죠? 지금 여기 바이 마티님은 어르신 거죠? 그쵸? 제가 강원도에 오뚜기 축제라고 뇌성마비 친구들하고 같이 봉사할 때 오신 분은 되게 사실 매년 같이 하시긴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60대? 그쵸? 그분 아니시죠? 막 근데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채팅할 정도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그쵸? 아니신 것 같아. 다은이. 지금 내가 헷갈리는구나. 강원도 봉사 갔다 오신 분하고 지금 사진 찍을 때 함께 하신 분하고. 반가워요. 다은이 돌촬영? 누구시지? 탁삼촌?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자,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 너무 음악에 빠졌어. 밤엔 어쩔 수 없나 봐. 지금 11시 14분. 사랑합니다. 노래 너무 좋다, 그쵸?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신청하세요. 틀어드릴게요. 자, 이거 이든에서 나온 워터드롭 하이드로 크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수호맘님 반갑습니다. 오늘 착한 공부 데이고요. 제가 뭐 패션 아이템도 하고 뉴 레이블스라는 인스타
패션 브랜드를 이제 허밍도 있으면서 하나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감성의 세련된 옷들로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려고 소량으로만 제작해서 판매하는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브랜드 옷도 나오고 지난주에 또 테니스 팔찌도 함께 공부를 하고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착한 공구라고 저희가 그냥 공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쇼핑을 하고 저도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이걸 하지만 잘하셨어요. 반값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쇼핑하는 금액 중에 일부가 의정부 장애인회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대왕 수분크림, 이든 수분크림 프리미엄급을 구매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일을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 착한 공구 대회예요. 이런 기회를 종종 이제 또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착한 공군 날은 가격이 상상 초월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이든 대왕 수분크림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8만원대로 팔리고 또 면세에서 95,000원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착한 공구 가격으로 오늘만 47,500원. 그리고 또 두 통 하면은 또 거기서 가격 또 내려가고 세 통 하면 더 내려가고 그래서 세 통에 한 12만원대? 그러니까 4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것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매하면 예따 선물 왕창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손팩도 두 장 가고요. 또 손 소독제도 함께 세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발송돼요. 수분크림이고요. 감사해요. 함께 하세요. 우리 신랑도 쓰고 있고 뭐 남자든 여자든 피부가 나 예민해요 이런 분들 더 추천. 왜냐면 제 주변에 예민 왕예민 우리 남편도 다른 건 안 써도 이 이든 수분크림은 꼭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 저렴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딴 데 8만원을 파는데 그거 4만원대라는 건 자 질감이 이래요. 느낌이 크림이네. 끈끈하지 않아? 신기하다. 이거 뭐야? 헤어팩 느낌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되시죠? 얘 한번 제가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왁스다. 내가 너무 좋아하던 노래인데.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바르면 갑자기 물로 변해요. 수분 앰플. 근데 얘가 잠금장치처럼 딱 피부 안으로 밀어넣고 엄청 좋아지죠? 광이 뿔뿔 나죠? 네, 복받아서 예뻐지는 것도 있지만 여자의 피부는 남자의 피부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발라서 세안하고 나서 스킨 정도 바르고 발라줘요. 너무 좋다. 노래가 너무 슬프네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던 노래야 심지어.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이 광으로 이 촉촉함으로 뭐 좁쌀 여드름 이런 거 걱정 뽀드락지 걱정 일 없어지면서 피부가 촉촉하고 또 이중 기능성이라 주름 미백까지 싹. 요즘에는 남자들도 엄청 피부 관리하잖아요. 근데 딴 거 뭐 남성용 독한 거 쓰지 말고 순한 애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겪지 않으신 분이면 더 좋아요. 더 반응이 좋아져요. 피부가 더 느낌을 잘 받아요. 원래 여자들도 생전 아이크림 안 쓰다 아이크림 처음 썼을 때 내 얼굴이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져 놀라잖아요. 얘가 그 아이예요. 남자라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쓰시면 야 내 피부도 이렇게 꽃미남 아이돌처럼 되는구나 이거 느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3일 열려있어요. 그리고 오늘 11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또 보시면 알겠지만 건성 피부는 더 감동. 그냥 수시로 발라주시면 감동 계속 하나 둘 두 개 샀어요 세 개 샀어요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 수량이 사실 반값으로 뺏어와서 몇 개 안 돼요. 다 팔리면 끝이에요. 3일이지만 별로 그 기간은 의미 없고 중간에 솔드아웃하면 끝나니까는 한번
도전해서 아 그래 나도 현영과 함께 착한 일을 한번 동참하면서 안 써봤던 수분크림 써볼래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만 해요. 양이 480이에요. 보통 수분크림이 이렇게 용량이 150이에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 크림 쓰시죠? 150에 3배, 480. 이런 그냥 일반 이런 수분크림도 하나 사려고 하면 가격이 꽤 되잖아요. 이게 3개 됐을 때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크림 하나로 두 달 썼으면 얘 하나 때문에 한 6개월 넘게 쓸 수 있는 용량? 그래서 온몸에 바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11시 20분이 넘었네. 오늘은 이제 자야 되겠어요. 너무 오래 있었다. 예. 군인분들도 주문했대요. 남자들도 피부 관리 필요하고요. 여자분들, 나 예민해. 나 너무 건조해 하신 분들 쓰시면 더 좋고요. 또 착한 공부 기간에만 우리 착한 일 같이 해보자고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손팩, 손소독제 가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링크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구매 많이 해주세요. 이거예요. 저는 이제 자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굿나잇 하시고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